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예, 리크루팅이 왜 자꾸 회사에서 자꾸 리크루팅 하라 그러고 누구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이제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고. 아니 그게 맞는데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어요. 새로 또 오시면 최소한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 가족에서 계약이 나오잖아요. 예, 새로운 계약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게 사실 회사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리크루팅을 한다는 얘기는 내 직업에 대한 확신,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해요. 그죠? 예. 근데 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될까? 나를 믿고 왔잖아요. 예, 그러면 이 친구를 보면서 뭘 봐요? 내 거울을 나를 보죠. 나의 초심을 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은 되게 많은 그 상승작용을 해요. 한 명이 오므로 해서 조직의 새로운 UPS가 한 명이 오므로 해서 불화도 일어나지만 근데 굉장히 그 플러스가 많아요. 근데 누가 제일 혜택을 많이 보냐면 데려온 사람이 제일 혜택을 많이 봐요. 결국에는 회사도 혜택을 보고 본인도 혜택을 보고지만 데려온 사람의 혜택을 보고요. 그를 가르치면서 지도하면서 초심도 돌아가고 내가 이제 가르치려면 머릿속에 이제 정립이 좀 돼요. 뭘 해야 되는지 같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우리 김필자님께 드리는 처방은 올해 한 달 안에 한 명이라도 증원을 좀 하셔서 데리고 다니면 예 동반성장을 하더라. 저는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어느 조직을 가든 항상 거기서 사람을 제일 잘 데려오는 걸로 유명하고요. 비즈니스 모임 가서도 제가 대한민국 1등을 했어요. 그 조직에서 사람 많이 데려와서 그 데려온다는 얘기는 제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 패밀리가 생기니까 편해요. 내 인맥이 생기니까. 그래서 한번 뭐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걸 다 알려줄 수는 없고 증언을 좀 해봅시다. 여기 같은 고민을 계신 분이라면. 그래서 그럼 누구를 데려와야 돼요? 지금 떠오르는 사람 계세요? 네. 네. 예. 그쵸, 그쵸. 예. 예. 네. 근데 이제 그 기분이 이제 몇 번을 터지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네. 그 마음이 좀 변할 때까지 이렇게 더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 욕심이세요? 그렇게 할 필요 없고요. 이 리크루팅은 공 던지는 거랑 비슷해요. 제가 이제 야구공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줘야 돼요? 자 받아봐. 그리고 살짝 던져야 돼요. 근데 야구를 또 받아봐! 못 받잖아요. 본인이 하신 게 받아봐 이거예요. 너무 많은 걸 준 거지. 야 보험이란 것 말이야 이런 거고 막 혼자 다 해.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욕심. 그냥 막 구경 와. 놀러 와. 자연스럽게 올 수 있게. 예. 내 톡도 마찬가지예요. 예. 공을 꽉 던지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와봐. 우리 사무실에 놀러 와. 행사가 있는데 그냥 좋은 강의도 듣고 밥도 먹는데 그런 거 하잖아요. 예, 그냥 놀러 와. 보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놀러 와. 그건 나머지 전문가들이 있어. 예. 뭘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그냥 놀러 오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오다 보면 이렇게 다 알아서 해주잖아요. 이렇게 뭐 멋있는 거 갖고 막 사무실도 삐까뻔쩍하고 막 커리어문 갖고 막 노트북 갖고 막 부럽고 막. 저는 그 되게 여러분들이 부러워요. 한편으로는. 여러분은 제 아내가 부러울 거지 않으세요?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뭐. 근데 우리 아내한테 그러면 그래요. 너도 살아봐 이러면 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야. 왜 여러분이 부러우냐면 저희 아내는 아파요. 그냥 우울증이 좀 있어서 대인기피증이 있고 그 다음에 간절하지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본인은 그냥 집에만 있어도 되잖아요. 근데 남편이 못 벌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나가야 되잖아요. 학원비라도 벌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그, 여러분 남편들이 막 미울 거예요. 돈도 많이 못 벌. 아니 뭐 잘 버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남편이 좀 뭐 풍족하게 못 벌어서 내가 벌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잖아. 자격이. 그거 아닌가요? 근데 어떤 가정은 어디 나가서 돌아다녀 그냥 집에나 직구성에 있어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래요. 저희 집사람 장인어른이 전형적인 경상도 부산 사람인데 절대로 장모님을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는 스타일. 근데 장모님은 되게 활달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음식 솜씨도 좋은 분이에요. 고향이 여수인데 부산에 시도 보니까 너무너무 음식 솜씨가 좋은 거야. 평생 그렇게 사시다가 한 번도 그렇게 지금 이제 파킨슨 증후군이 오셔서 이제는 진짜 집 밖에 못 나가세요. 그러니까 안타까워. 그 우리 와이프도 그 어릴 때 그런 걸 보고 막 그래서 그런지 닮은 거야. 근데요. 우울증에 걸리면요. 뭐가 하고 싶은 게 없다. 목표도 없고 갈등도 없다. 근데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릴 시간이 없죠. 바빠서 계속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거절당하고 막 이렇게 차라 이러고 또 조회 듣고 막 다시 일어나고 또 이게 업다운이 막 심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에는 공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남에 압구정동 쪽에는 제 친구가 거기 정신과 선생 하는데 사모님 우울증이 되게 심하대요. 사모님 우울증. 그러니까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야. 해외 가서 잘 안 와. 너무 좋지 않아요? 돈만 보내니까? 밥 안 차려줘도 되고. 꿈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죠? 예. 애도 공부 너무 잘해가지고 아이비리그에 갔어. 크, 장학금 받고 다니고 막. 뭐 그래. 너무 막 자랑스러워. 이제 집에 자기밖에 없잖아요. 행복할 것 같죠? 이게 쇼핑도 하루 이틀이지. 왜냐면 내가 해결할 게 없는 거야. 알아서들 하니까. 갈등이 없는 거지. 인생에 갈등이 없으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그 1988인가 보면은 남이라니가 친정 갔다 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친정 갔다 왔는데 집안이 조용하고 깨끗하잖아요. 그때 삐지죠. 그러다가 아들이 일부러 막 연탄재도 흘리고 뭐 엄마! 막 이랬더니 막 그때부터 살아나가지고 이것들이 내가 없으니까. 그 존재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전업주부들이 주변에 많으시잖아요. 친구들을 꼭 데리고 나오셔야 되는 이유가 제가 연구를 해봤어. 집사람이 우울증이니까 우울증이 왜 걸리느냐를 내가 연구를 해봤거든.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많이 와요. 우리 뇌에 우리 집사람은 이제 도파민 부족이에요. 장모님도 도파민 부족, 장인어른도 아니 그 저기 할머니도 도파민 부족이더라고. 집안 내력인가 봐. 도파민은 언제 나오냐면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때 많이 나와. 그럼 뿅 가고 막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회사든 보험사든 그렇게 상을 많이 줘요. 시드 때도 없이 상 주죠? 공개적으로 막 그리고 막 빠바바 이러고 막 이러고 막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막 벽에 쫙 붙이고 막 이렇게 볼 때마다 도파민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이거 보고 힘이 나는 거지. 도파민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전업주부는 공개적으로 칭찬받을 일이 있을까? 만약에 이러는 거야. 남편이 당신은 청소를 이렇게 잘하네. 먼지가 없어. 당신은 빨래를 잘해. 하얀 거 봐. 그럼 그럴까? 너 놀리냐 지금? 그죠? 칭찬받을. 그래서 내가 꼭 부탁을 해요. 전업주부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그러다 보니까 애만 잡는 거예요. 애 공부 잡고 막 이렇게 애한테 모든 거 올인을 하는 거야. 그럼 애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참견을 하는 거지. 계속 갈등이 생기고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내 인생은 애니까. 근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50년, 60년 어떻게 살 거예요? 애 때문에 어떻게 살 거야?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꼭 돈을 뭐 안 벌더라도 저는 꼭 그래요. 나가서 취미 활동을 하든 뭘 배우든 자꾸 나가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칭찬받을 길을 찾아라. 차라리 자원봉사하면 또 행복하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돈을 벌면 이게 내가 돈을 벌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힘드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의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자꾸 이제 돈 버는 재미를 하게 해주려고 제가 뭐 또 귀가 얇아갖고 제자가 무슨 뭐 동전 빨래방 아세요? 이렇게 무인 빨래방 그거 한다 그래갖고 또 비싸게 차를 줬어요. 크게 해가지고 막 2억 들여갖고 원래 그 1억이면 되는데 또 이제 럭셔리하게 한다고 막 그래도 귀가 얇으니까 하는 대로 다 해가지고 안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돈만 빼오면 되는데 안 가요? 그 내가 가잖아요. 내 일만 방석해 가지고 학기 좀 있어요. 이렇게 뭐 세제도 누르고 그래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가요. 내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참 이게 공평한 것 같아. 공평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리크루팅 한다는 거는 특히 이제 전업주부로 집에서 우울하게 있고 뭐 이렇게 근데 경제적으로 좀 벌고 싶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다니까. 그래 하세요.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